연수구가 반지하 취약계층의 환풍기를 설치해주겠다며 인천시로부터 5,06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올해가 다 가고 있지만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목표 115가구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가구뿐입니다.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참여 예산을 받아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수구는 올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정에 환풍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구당 설치 비용 44만 원 기준 모두 115가구에 환풍기를 설치해주겠다며 인천시로부터 5,060만 원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풍기 지원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모두 41가구뿐. 애초 계획했던 115가구의 절반도 못 미쳐 사업비의 반도 쓰지 못했습니다. 24일 열린 연수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참여 예산 사업을 받아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연수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연수구는 대상 지역 임대인이 환풍기 설치에 대한 승낙을 해주지 않아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본인 자가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주택이 낙후되고 조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집주인들이 승낙을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진행했던 수요자 전수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강구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책정한 가구에 맞춰 시에서 지원해준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할 때는 110세대가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또 다시 실제로 설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수조사한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주인한테 안 물어봤더니 주인은 싫어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전수조사지? 전수조사 대상은 110세대라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조사했을 당시에는 희망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조사한 상황이죠. 실제 사업을 그렇게 하냐고요, 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희망하는지 주인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를 알고 조사를 해야지. 연수구는 사업 대상을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애써 지원받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